첫 번째로 창녕에서 가볼 곳은 남지 유채단지입니다. 지금 남지 유채단지를 방문하시면 정말로 유채꽃의 장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무려 33만 평이나 되는 부지에 한 가득 유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는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즐길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정말 유채가 만개를 해서 창녕의 노란색 봄을 한가득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. 또 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있어서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고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이 강변을 따라 걸으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넓은 부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. 이 풍차가 있는 장소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인데요. 특히 이 앞에는 튤립까지 심어져 있어서 마치 네덜란드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. 유채꽃뿐만 아니라 튤립도 군데군데 심어져 있어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이 장소를 지나치지 마시고 인생샷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풍차가 있는 장소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옆에는 태극기 모양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셔야만 유채꽃 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유채꽃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다리 쪽으로 가셔서 유채꽃을 한가득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유채꽃은 거의 다 만개를 했고요. 이번 주말부터 창녕에 방문하신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란 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넓은 유채꽃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. 꼭 한번 창녕에 방문하셔서 이 노랑노랑한 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창녕의 화왕산으로 떠났습니다. 지금 화왕산을 방문하신다면 여기는 또 보라색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봄에 등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화왕산을 방문하셔서 진달래를 가득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략 한 4시간 정도의 코스의 화왕산 등산길인데요. 이 진달래 군락지에 지금 방문하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라색의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군락지 사이사이로 길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진달래를 한껏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였고요. 특히 구름이 가득한 날에 방문을 하니까 날씨까지도 너무나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군락지 안에는 전망대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망대에서 충분히 진달래를 즐기기에도 괜찮고요. 이제 진달래의 개화 상태가 저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번 주말, 지금 다음 주까지 이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지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보라색의 향연을
느끼고 싶은 분들은 서두르셔서 화황산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창녕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가 봤는데요. 남지 개비리길입니다. 이 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개비리길은 창녕에 숨겨져 있는 산책하기 좋은 코스인데요. 이 강을 따라 걷는 기분이 굉장히 프레쉬했고 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또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대나무 숲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이 대나무 숲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 오롯이 대나무 숲을 즐기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이고요. 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멋진 곳이었습니다.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호젓하게 봄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 남지 개비리길을 걸으면서 봄을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창녕의 인생샷 포인트로 떠나볼 텐데요. 바로 영산 만년교입니다. 이 작은 다리가 정말 인생샷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. 이 다리는 이 밑에 비치는 반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창녕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반영을 고려해서 사진을 찍는 게 만년교의 특징인데요. 창녕에 오셨다면 이곳을 꼭 빼놓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인생샷 건져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만년교 옆에는 연지못도 있는데요. 연지못도 역시 조용하게 봄을 즐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이 창녕에서는 우포늪도 빠질 수가 없는 곳인데요. 우포늪을 걷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이 우포늪을 즐기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를 타며 이 우포늪을 즐기는 게 훨씬 우포늪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